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1 품질보증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품질관리 목표에 부합되게 품질보증활동 및 조직을 구성하여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발주한 업체에 우리는 품질 관리 목표가 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면 퀄리티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흐리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되고 만화면 만화의 또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명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업체에 따른 각각의 목표 관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품질 보증 활동과 조직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1. 품질 보증 계획, 품질 관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 정책과 보증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관련된 노하우가 있다. 그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정책은 이렇다. 보증 체계는 이렇다는 걸 명시를 함으로써 정확한 보증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없다면은 어떤 정책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든 거에 정책이 들어가는데 품질 관리에 대한 정책이 꼭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1. 품질 보증 계획의 품질 관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에서 완료까지 품질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가지고 단계별 품질 보증을 진행합니다. 분석 단계, 설계, 개발. 개발 다음 양도하고 프로젝트가 종료할 때까지 각각의 품질 보증을 진행하는데요. 그걸 관련돼서 분석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설계 단계에서도 개발, 양도, 종료 단계 각각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첫 번째, 품질 보증 계획의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모든 내용은 정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체 사업 관련된, 이것도 사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개발자, PM, PL, 모든 인원들은 정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서 어떤 외부 유출이든 중간에 어떤 기업 비밀이든 누설이 되지 않게끔 이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2. 추진 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표를 날짜별로 작성합니다. 보고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검수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을 엑셀표로 이렇게 해서 보고,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검수 이렇게 하고, 일정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엑셀
파트에 일자별로 다 찍어서 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작성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세 번째 보고 및 검토 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따른 진척도를 작업 진척도죠를 보고합니다.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등이 있는데 일일 보고는 너무 개발의 또 업무에 일일씩 하기에는 너무 자주니까 어차피 고객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을 보고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주간 보고 하되 일을 보고는 그 보고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총 책임자가 취합해서 주간 보고하고 월간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세 번째 보고 및 검토 계획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이제 정기적인 보고로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거는 수시로 보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보고와 비정기 보고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이슈사항은 주로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을 때 뭐냐면 플랫폼 구축하고자 하는 발주사와 구축하는 제안사 간에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슈사항은 수시로 보고한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네 번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컨소시엄 수행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도를 작성합니다. 각 파트별 담당자, PM, 그다음 보고체계 등 또한 보고체계 프로세스를 만들고 조직 구성도는 플랫폼의 각각의 영역별로 뭐 어플은 아웃소싱 줘서 어느 업체, A라는 업체, B는 어떤 업체, C는 어떤 업체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 구성도를 작성하는데 마더 책임자는 이제 그 제안사가 되겠고 그 아웃소싱 업체는 또 컨소시엄 업체로 해서 수행 조직을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네 번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각 파트별 개발, 디자인, 기획, 사업관리 등 업무를 세세히 분담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발 파트, 기획 파트, 디자인 파트, 사업관리 파트 다 파편화 시켜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문서를, 어떠한 개발을 진행할 건지 다 분담을, 업무 분장을 해놔야 각 얽히설키여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조율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PM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일정이 하나가 딜레이되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하는데 세세하게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다섯 번째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에서 투입 인력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 전문 인력 구성원을 정리합니다. 개발 파트 뭐 담당자 책임자 있고 거기 밑에 실 업무 개발자들 뭐 디자인 팀장에 뭐 실제 디자인 담당자, 사업관리, PL 각각의 파트를 세분화시켜서 전문 인력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술합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파트로 구성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인력의 상세 이력사항을 전부 한 명씩 경력사항까지 기입합니다. 투입인원대로 작성합니다. 투입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이력과 경력사항까지 두세 페이지 그러면 총 100명이 3페이지만 넣어 300장이 되겠죠. 이거를 다 첨부해서 제안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별첨으로 하면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력, 뭐 프로포서 발표자는 이력이 뭐 오래될 수 있으니까 뭐 페이퍼가 뭐 5장, 6장, 뭐 10장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의 투입 인원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6, 사업관리 방안의 사업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술하고요. 품질 관리, 위험 관리, 일정 관리 등 각각에 대해서 도식화하여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정의와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에 대해서 도식화를 함으로써 한눈에 바라보면 아 사업관리 전략이 이렇게 되는구나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6, 사업관리 방안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 위험 관리, 일정 관리를 한 페이지씩 정리하고 상세히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 페이지로 하면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 발주사에서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워할 수 있고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이거다 이렇게 관리한다. 그럼 위험 관리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합니다. 일정 관리는 이런 방안으로 합니다. 해서 도식화를 꼭 해서 한 장씩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